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주인권 진보로 위장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3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잼버리 대회 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도 버틸 수 있도록 계획을 했지만 실제로는 30년 빈도 높이를 맞춰서 매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로 실종되거나 연락이 뒤졸된 사람이 1,3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과 희생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